안녕하세요. 건강과 약에 대한 진실. 호응 거짓의 닥터 유병우. 김정은 약사입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입니다. 요로 감염이 자주 걸려서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는데요. 항생제를 자주 복용하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항생제를 받아도 아프니까 먹기는 해야 되는데 먹기가 꺼려져요. 그리고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그리고 자꾸 먹으면 정말 내성이 생겨서 좋지 않나요? 라고 사연을 주셨어요. 네, 실제로 약국에서 이제 항생제 받아가시는 분들 보면 뭐 엄마들 특히 아기한테 받아가면 맞아요. 웬만하면 안 먹이고 싶어 하시고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우리 보호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딱 한 가지? 뭐죠? 자, 이거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아, 네. 일단 정답부터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기나요? 정답은 내성이 생긴다입니다. 어허. 네. 항생제가 발명되고 나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죠. 지금은 항생제 종류가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항생제는 아주 아주 중요한 약물인데 그렇지만 잘못 복용하게 되면 더 이상 몸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아서 문제가 가끔 됩니다. 항생제 내성 어떻게 생기는 건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균 자체가 슈퍼박테리아 들어보셨어요? 오, 네네네. 이 균 자체가 지속적으로 변이를 일으키고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하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우리가 일주일을 써서 죽었어야 되는데 5일만 쓰고 90%는 사멸했지만 10% 정도는 살아남고 그 비슷한 항생제가 들어왔을 때 또 살아남고 살아남는 것들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면역이 떨어진 분들에게 들어가면 슈퍼박테리아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콩팥에서 약을 복용하고 이걸 배출하잖아요. 이거 배출할 때 실질적으로 너무 많이 배출하거나 아니면 배출하는 능력이 아니면 떨어져서 항생제를 조금 먹어도 과도하게 효과나거나 반대로 먹었을 때 다 빠져나와서 효과가 떨어지는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이 항생제라고 하면 그 환자분들이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해서 어떻게든 적게 먹으려고 처방받아서 먹다가 한번 빼먹기도 하고 맞아요. 뭐 5일 처방받았는데 아 이틀 먹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이틀 먹고 그만 먹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임의로 중단하거나 복용을 빼먹거나 했을 때 약효가 잘 듣지 않게 되는데 맞습니다. 실제로 약을 임의로 약사님 말씀하신 대로 임의로 중단하게 되면은 남아있는 세균이 유전자 변을 일으키고 또 변형된 세균이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도록 이거 진화하는 거예요. 이 세포막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항생제 약효가 듣지 않습니다. 네. 본인에게 잘 맞는 항생제가 있다고 하면은 약사님한테 설명을 잘 들으시고 처방전을 잘 가지고 있다가 주치 선생님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항생제 부작용 관련해서도 상담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 항생제가 은근히 이런 그 알러지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네. 항생제 알러지, 진통제 알러지 되게 많으신데 네. 항생제 알러지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는 두드러기가 나는 정도 끝낼 수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호흡곤란이 오셔가지고 막 쓰러져서 응급실 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닥터 선생님께서 본인에게 잘 맞는 항생제 기억해두라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라도 부작용이 났던 그런 항생제가 있다면 꼭 피해야 되니까요. 본인에게 잘 맞는 항생제 혹은 부작용이나 알러지가 있었던 항생제 항생제는 꼭 기억하셔서 병원이나 약국에 알려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항생제를 복용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도 부작용 또는 본인에게 맞는 것을 기록해주면 좋다. 아니 오늘 어땠어요? 항생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자 많은 분들이 건강과 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좀 건강하게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로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과 약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의 닥터유 유병우 약사 김정은이었습니다. 안녕.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염해요. 항생제 쌍꺼풀 수술한 거 아니었어요?